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증명사진 시즌을 맞아 집에서 증명사진 메이크업부터 촬영, 보정까지 셀프로 할 수 있는 튜토리얼을 가지고 왔어요. 영상 뒷부분에 의상, 헤어, 사진이 잘 나오는 방법까지 꾹꾹 눌러 담았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요새 각질 만수르가 되어버려서 메이크업 전에 립밤부터 듬뿍 바르고 시작해줄게요. 속 컨투를 잡기 위해 다시 꺼낸 네오젠 여스킨으로 찹찹 두드려 흡수시켜주면서 붓기 마사지도 해주겠습니다. 우리에겐 포토샵이 있다지만 그래도 이왕 메이크업 하는 거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하고 싶잖아요? 알고 있는 여러 군데의 붓기 스팟들을 자극시켜주어 얼굴에 쌓인 붓기들을 내려줍니다. 이 선크림은 굉장히 가볍고 촉촉한 타입에 발림성도 좋고 아줄린 성분도 들어있어서 더 좋아하는 선크림이에요. 셀퓨저시 선크림은 종류 상관없이 다 좋아서 진짜 추천드려요. 다음 제품도 엄청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뽀송 매끈한 결보정 프라이머로는 이게 최고입니다. 실키한 피부 도화지를 세팅해주는 느낌으로 이걸 바르면 피부 요철과 모공들이 균일하게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커버력이 좋은 더샘 컨실러로 얼룩덜룩한 스팟을 체크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은 제사랑 땡이도를 사용해줄 건데요. 미국에서 조금 밝은 톤에 맞춰 샀더니 일반 21호보다는 밝은 편인데 얼굴 중앙 위주부터 펴 발라주면 톤업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괜찮아요. 무엇보다 피부 표현과 지속력 모두 딱 제 취향이거든요. 피부 표현은 포토샵으로 쉽게 지울 수 있는 뾰루지나 잡티 커버에 신경 쓰지 않고 균일하고 깔끔한 톤 맞추기에 초점을 둘게요. 브러쉬 자국을 퍼프로 두들겨 고르게 만들어줍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바이테리 파우더는 양 조절 캡이 없어서 아쉽지만 엄청 고운 파우더 입자가 정말 예쁘게 코팅시켜줘서 아주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증명사진은 뭐니뭐니 해도 매트한 피부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를 꼼꼼히 해주었어요. 레어카인드 쉐이딩으로 쉐이딩도 세게 들어갑니다. 고릴라처럼 보이지만 않을 정도로 쉐이딩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포토샵으로 충분히 덧칠할 수 있지만 졸업사진같이 단체로 찍는 경우엔 한명 한명 포토샵이 어려우니 애초에 확실히 음영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작아 보이도록 헤어라인이 연결되는 부분도 꼼꼼히 칠하고 콧대도 눈썹부터 이어지게 연결시켜주세요. 평소에는 훌렁훌렁한 브러쉬로 콧대 음영을 주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좁고 단단한 브러쉬로 코 모양을 조각해줍니다. 애교살도 같이 그려주는데요. 얼굴 중앙부가 긴 분들은 애교살을 그리면 긴 얼굴형을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이미지에 맞게 얼굴을 다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출시 이후로 꾸준히 잘 쓰고 있는 네이처 팔레트 하나만을 이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끝내줄 건데요. 우펄의 차분한 컬러들을 이용해서 깔끔하고 클래식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거예요. 베이스로 채도 빠진 로지빛의 섀도우를 이용해 눈가의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단순히 브라운 음영만 쓴 것처럼 답답하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조금 더 짙은 로즈빛에 옆에 브라운 컬러를 믹스해서 중간 단계의 음영을 깔아줄게요. 더 좁고 단단한 브러쉬로 짙은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를 아이라인과 가까운 쪽에 그려줄게요. 단순히 라인만 그리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 수 있어요. 밝은 아이보리 컬러에 살짝 펄을 섞어 애교살 윗부분에 얹어줄게요. 애교살 언더만 잡았을 때보다 좀 더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펄은 눈두덩이가 아닌 애교살에만 심오한 하이라이팅 효과를 줄 수 있는 정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입자가 큰 펄이 잘못하면 점처럼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뷰러는 속눈썹 뿌리 쪽부터 찝어줍니다. 고동색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만 꼼꼼히 채워줄게요. 평소에는 점막을 잘 안 채우는 편이지만 이런 사진들은 점막을 채우는 게 훨씬 깔끔하고 또렷해 보이더라고요. 뿌리 쪽은 0.3mm 정도만 아주 살짝 연장시켜주어 원래 눈처럼 보이게 합니다. 미리 잘라둔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떨어졌어. 너무 길지 않은 디자인의 속눈썹을 차곡차곡 연결시켜줍니다. 뷰러로 다시 한번 원래 속눈썹과 함께 찝어주고 희끄무리한 부분들과 라인을 붓펜 아이라인으로 살짝 정리해줄게요. 둔탁한 아이라인 외곽선도 함께 정리해줍니다. 딥브라운 톤의 마스카라로 속눈썹들을 함께 빗어주고 언더래쉬도 뭉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쓸어줄게요. 저 눈썹빗은 뭉친 속눈썹을 풀어주고 속눈썹 방향을 정리하는데 무척 좋은 꿀템이에요.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정말 유용할 거예요.
브로우를 들어가기 전 눈썹 결을 깨끗이 빗어주고 눈썹 그리기에 최적화된 프리사이즈 립 펜슬로 양쪽 균형을 맞춰 디자인해줄게요. 눈썹도 유행을 타는 일자 눈썹, 각진 눈썹보단 본인 눈썹 모양에서 조금 다듬어진 정도, 완만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모양을 추천드리고요. 플래쉬에 그려놓은 게 날아갈 수 있으니 반짝거리거나 뭉치지 않는 고운 타입의 브로우 제품을 이용해주세요. 눈썹에 따라 인상 차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증명사진 찍기 전에 브로우는 정리를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처럼 숱이 많고 짙은 눈썹을 가지셨다면 간증 폭발인 셀프 눈썹 정리 영상도 있으니 영상 위에 카드를 참고해주세요. 사진을 찍으면 빈 곳이 생각보다 잘 보이기 때문에 쉐딩의 짙은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 눈썹 안쪽에 조금 더 칠해주었어요. 이제 발라놓은 립밤을 걷어내주고 차분한 로즈 컬러의 립스틱으로 베이스를 해줄 건데요. 유행 탈만한 쨍한 립이나 번들번들 균일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유리알 광택 립 제품 말고 세미매트에서 매트한 정도의 MLBB에 살짝 생기가 있는 컬러를 선정해주시면 좋아요. 모양을 더 예쁘게 잡기 위해 브러쉬를 사용해 외곽 라인을 잡아주고 채워 발라주었어요. 조금 더 짙은 틴트를 레이어드해줄 건데 조합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입술 안쪽에만 살짝 물든 느낌으로 연출해줍니다. 쉐이딩으로 입꼬리 쪽에 살짝 음영을 줘서 웃는 상으로 만들어주었어요. 블러셔와 하이라이터는 생략해도 되는데 저는 네이처 리퍼블릭 팔레트 하나로 빠르게 해줄게요. 저는 살짝 색감을 얻는 게 더 어울려서 얼굴 전반적인 색감이 맞도록 앞광대에서 얼굴 외곽 쪽까지 감싸주어 분위기를 내줬습니다. 하이라이터도 아주 살짝만 T존, V존을 지나가줄게요. 코끝에 느낌표 모양으로 손가락으로 톡톡 얹어주면 콧대가 확 살아납니다. 이마가 있는 한 평생 재구매할 이지피지 헤어 커버 스틱으로 헤어라인을 예쁘게 다듬어주고요. 렌즈는 본인 눈 직경에 맞는 것으로, 차라리 렌즈를 끼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개성을 드러낸 사진 촬영이 아니라면 그래픽이 자연스러운 브라운 렌즈를 추천드려요. 저처럼 곱슬이나 손상모, 잔머리를 수채할 수 없는 머리라면 잔머리 헤어스틱을 이용해 외곽라인을 깔끔히 정리하는 것도 포토샵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옷은 어떤 걸 입어야 하나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요즘에는 워낙 개성을 드러내는 의상과 컨셉을 많이 찍기 때문에 뭐 본인이 가장 즐겨 입으시는 옷을 입으셔도 괜찮겠지만 지금 저는 클래식한 증명사진을 찍기 위한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V넥 그냥 가디건 같은 거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 목이 좀 짧은 편이어서 이렇게 V넥을 선택을 한 거고요. 보통 목이 너무 길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목이 조금 파이거나 살짝 쇄골 라인까지 보이는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시원하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오프숄더를 입으면 증명사진을 찍었을 때 막 안 입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프숄더는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목이 기신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목이 짧으신 분들은 목폴라 같은 목이 답답하게 막혀있는 거 그건 비추고요. 또 너무 화려한 패턴이나 뭐 이런 데 프릴이나 이런 디테일이 있다 이러면은 포토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비추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겨울, 한여름에 찍는다고 해도 막 두꺼운 니트나 민소매 이런 것들은 계절감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그런 것도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클래식하게 입으려면은 화이트 셔츠 같은 거가 가장 무난한 편이고요. 이런 블랙 컬러가 좀 더 얼굴에 집중이 가는 느낌이라서 화이트나 블랙 같은 게 시즌을 잘 타지 않고 가장 깔끔한 것 같아서 면접용이나 어디 제출용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도 비슷한 부분인데 너무 화려하거나 튀는 또 유행이 타는 그런 헤어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클래식한 게 이런 긴 생머리나 살짝 웨이브가 들어간 정도? 뭐 요즘 유행하는 히피펌이나 처피뱅, 금발, 옴브레, 뭐 유니콘 헤어 이런 것들은 뭐 기록용이나 좀 컨셉 사진 이런 쪽으로 촬영할 때는 괜찮겠지만 클래식한 증명사진 찍을 때에는 피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점. 그래도 금발로 탈색했는데 증명사진 때문에 다시 흑발로 덮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가발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액세서리나 다른 것들도 가장 미니멀하게 가는 게 좋겠지만 뭐 요즘에 워낙 다양한 컨셉과 개성을 살린 사진들을 많이 촬영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연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졸업사진도 찍고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느낀 건데 사람 웃는 게 아주 미세한 차이로 확 예뻐졌다가 확 못생겨졌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 무표정부터 서서히 입꼬리를 올려가면서 촬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완전 정면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튼 거 살짝 왼쪽으로 튼 거 이렇게 해서 이 방향대로 무표정부터 입꼬리 올리는 것까지 다 찍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진을 촤르르르 찍은 다음에 그 후에 베스트 컷을 골라내는 게 가장 마음에 드는 컷을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웃을 때는 눈만 이렇게 땡그랗게 뜨고서 입만 이렇게 웃으면은 진짜 무섭거든요. 원래 우리가 웃을 때는 눈이랑 입도 항상 같이 웃는데 너무 웃어버리면 또 눈이 너무 조그맣게 보이니까 적당한 양을 찾아서 웃어야 합니다. 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음식 같은 게 저 멀리서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서히 이렇게 미소가 번지겠죠? 이런 식으로 행복했던 일 같은 걸 떠올리면서 슬며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미소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시선은 카메라 렌즈 정면을 바라보는 것보다 살짝 위에를 바라보는 게 눈이 좀 더 커 보여요. 그리고 이중턱이나 턱살 여기가 조금 많다면은 이걸 숨을 한 번에 확 참는 게 정말 효과적인데요. 보세요. 구멍에서 숨을 약간 참는다 이런 생각으로 참으시면은 여기가 순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거울을 보시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거의 단점은 표정 관리가 조금 어렵다는 점, 그리고 어지럽다는 점. 하지만 이게 좀 숙련이 된다면 순간적으로 턱살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귀는 좀 얼굴이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쪽, 사진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쪽에 귀를 한쪽만 살짝 오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쪽만 오픈이 돼 있고 완전 옆에가 커튼처럼 가려져 있다 이러면 대칭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둘 다 귀를 까고서도 촬영을 해보시고 둘 다 내려서도 촬영을 해보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과 장수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진관 사장님께 그 모든 사진을 다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셀프로 이렇게 증명사진을 찍으실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귀를 둘 다 넘기고 찍는 게 예쁜지 둘 다 내리고 찍는 게 예쁜지 한쪽만 이렇게 걷고 찍는 게 예쁜지. 자, 이제 촬영을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들어갈 부분이 있죠? 이렇게 머리카락 정리, 그리고 옷, 옷 정리, 액세서리 정리, 그리고 자세도 올바르게. 이게 이렇게 어깨가 굽은 거나 뭐 자세가 구부정한 거 이런 거는 고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똑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게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셀프로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까지 하는 작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양심 미스한 포토샵 방법들도 눌러 담았으니 곧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